네, 오늘은 수요일 스타 타임라인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류의 프린스 박시우 씨 편을 준비해 봤는데요. 윤은혜 씨와 열연한 영화 사랑 후회를 통해 컴백을 앞두고 있어 더욱 화제가 되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직 저희 한류 스타 리포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스타 타임라인. 지금 박시우 씨의 비하인드 스토리 만나보시죠. 중국과 일본 각종 인기 투표 랭킹을 3년간 변함없이 장악하고 있는 주인공. 별에서 온 김수현도 상속자 이민호도 아니다. 바로 한류스타 배우 박시우. 최근 럭셔리 브랜드 모델 시상식에서 한류 아시아 톱스타상을 수상하며 클래스가 다른 한류스타의 저력을 입증했는데 많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영화 사랑 후회를 통해 2년 만에 스크린 컴백을 앞두고 있는 박시우. 박시우 씨가 방송과 다르게 좀 어떤 성격인가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되게 그냥 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박시우 씨가 어떤 여자를 이상형으로 꼽나요?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묵묵히 항상 옆에서 그런 여자라면 결혼하고 싶다. 혹시 또 막 급할 때나 이럴 때 뭐 옷이나 이런 거 갈아입을 때 좋은 몸을 혹시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이거는 대답을 되게 잘해야 될것 같은데요.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나요? 몸매는 박시우 씨 그때 당시에는 연기 실력이 어땠는데? 에이 지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배우 박시우이기 이전 인간 박시우가 궁금하다. 한류스타 박시우. 그의 사소한 버릇부터 실제 성격, 숨겨진 과거까지 측근들이 밝히는 그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공주의 남자, 청담동 앨리스 등 여러 작품에서 여심을 흔드는 매력남으로 안방극장의 대표적 로맨틱 가이로 불렸던 박시우. 완벽한 전설 남자. 작가님들 멋있게 써주시고 캐릭터가 멋있게 나와서. 지난 2005년 쾌걸춘향 속 단역으로 데뷔한 박시우는 2006년 드라마 넌 어느 별에서 왔니에서 기획사 대표 역할을 맡게 되는데 남몰래 그 한 여인을 사랑을 하게 되는데 하늘나라를 보내고 더 가슴 아픈 그 사랑을 하게 되는 비련의 남자 그 한정훈 역할을 맡았고요. 드디어 2007년 박시우의 첫 주연작 드라마 완벽한 이웃을 만나는 법으로 박시우라는 이름 석자를 알리기 시작했다. 2011년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서 흥행 대박을 친 박시우는 2012년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에서 스크린 속 냉혈 안으로 성공적인 변신을 하게 되는데 코미디와 멜로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잘생긴 남자 배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시우 씨는 다채로운 여러 가지 팔색조의 연기가 다 가능한 연기자구나. 특히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에서 차승조 역을 맡아 명품 찌질남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변신이 좀 많이 됐죠? 네,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 네, 또 전자기부에서 또 감정의 폭이 넓기도 하고 촬영하면서도 재밌어요. 이렇듯 배우로서의 필모그래피를 차곡차곡 밟아왔던 박시우. 2015년 상반기 한중일 동시 개봉될 예정인 영화 사랑 후회를 통해 2년여 만에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는 작품이라서 네, 많이 기대되기도 하고 네, 작품성이 워낙 탄탄한 영화라 작품이라서 네,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잠깐! 박시우가 지금의 최고의 한류 프린스가 되기까지 그에겐 데뷔 전 알려지지 않은 웃지 못할 남다른 사정이 있었다. 뭐 정구욱이고요. 시우의 또 20년지기 절친한 친구고 선배이자 과거에는 사실 배우였어요. 20년 전 박시우와 연기 학원에서 만난 전직 배우이자 박시우의 둘도 없는 형인 정구욱. 그를 통해 들은 박시우의 특별한 상경기가 있었으니 시우가 이제 그 원래 부여에 있다가 그 친구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다단계였던 거예요. 다단계였다가 근데 그러다 이제 아 자기 이제 연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연기학원에서 만났는데 그때 이제 저를 만난 거죠.
근데 그때부터 너무 순박한 거예요, 친구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친구가 정말 창고 같은 데서 살았어요. 창고 같은 데. 헬스장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그 관리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연기 이제 공부하면서 잠자는 곳을 봤더니만 박스 펴놓고 이렇게 생활하고. 근데 항상 자기가 힘들다거나 뭐 어렵다거나 얘기를 안 했어요. 항상 밝았어요. 그 몇십만 원씩 뭐 번 걸 모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원룸, 지하 원룸을 딱 입점을 한 거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월세가 500에 30이었나 40이었나 정말 야무지게 자기가 정말 100% 자수성가해서 올라온 친구가 이 친구. 그러니까 보통 왜 사돈이 다운 사면은 막 배가 아프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도 이 친구가 잘 돼가는 게 너무 좋아요. 사실 충남 부여의 내로라 하는 좋은 집안의 아들이었던 박시후. 럭셔리야? 충남 부여 만석군의 아들이라는 이력이 밝혀지며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 그게 한 100년 된 한옥이에요. 예전에 그 만석군이라 그러죠. 그냥 그 일대에서는 가장 큰 집이고 기와집으로 돼서 뭐 연못도 있고 또 명당 자리에 아주 좋은 터에 굉장히 오래된 아직도 보존을 하고 계시고 문화재 같은 집이죠. 이렇듯 소위 있는 집 자식이었던 그였지만 주변의 도움 없이 지하 월세방 살이를 하며 배우의 꿈을 꿋꿋이 키워나갔던 박시후. 그 영화 추향전이라고 있어요. 임권택 감독님 거. 거기에 또 캐스팅 됐더라고요. 저 그 당시에는 뭐 포졸 2였어요. 1도 아니에요. 포졸 2였는데 거기 서시오 뭐 이런 하여튼 이런 대사였던 것 같아요. 한 줄짜리. 이거를 연습을 하고 나한테 전화를 해서 형 들어보라고.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어? 개 서시오! 개서시오 이게 좋아? 뭐가 좋아? 이거를 거의 쭉 들어가기 전까지도 계속 스스로가 연습하는 친구. 대단한 거죠. 평소 차분하고 젠틀하기로 소문난 박시후.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리는데 이제 좀 편한 친구들이든가 뭐 오래된 친구들 앞에서는 좀 이렇게 그런 재밌는 웃긴 그런 깨방정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의 실제 성격 역시 정말 그럴까? 측근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워낙 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 이게 기본적으로 가정교육을 받았던 친구인 것 같고요. 1년 가까이는 계속 일을 하면서도 쉽게 반말을 안 하셨고 되게 긴 시간 동안 사람을 약간 지켜보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면 급속도로 빨리 가까워지세요. 되게 마음도 편하게 해주시고 처음에는 되게 친해지기 되게 어려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친오빠처럼 되게 섬세하세요. 일단 우리 스태프들도 지금 거의 한 6년째 항상 명절 같은 때에도 뭐 떡 항상 보내주고 어떤 젠틀하고 예의 바른 그런 거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윗사람 공경도 잘하고 아랫사람한테도 잘하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 박시우 앞에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놀랬던 게 해외에 같이 출장을 갔는데 그때 이제 뭐 사실 해외에서 거리에서 담배도 피고 하잖아요. 근데 뭐 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고 뭐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시우는 그런 걸 못 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스태프 중에 누가 촬영 장소에 쓰레기를 놔두고 가면은 그냥 조용히 가가지고 그거를 혼자서 진짜 사람을 되게 무한하게 다 죽고 약간 그런 성격이에요. 지켜야 될 거는 딱 지키고 되게 바른 사람? 하다면 껌을 씹다가 이렇게 껌 종이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바닥에 버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 친구는 형 버리지 말라고. 버리지 말라고. 아 왜? 버려야지. 어디다 버려. 아이 그러지 말라고 자기 주워요. 다 주워요. 저는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럼 쓰레기를 이렇게 옛날에는 가까이 버리다가 나중에 던져버려, 저를 던져버려. 던져버리면, 그러지 말라고 뛰어가서 그걸 주워. 제가 다 담아. 그런 친구예요, 그 친구. 박주호를 아는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는 올곧은 품성과 인간미. 그야말로 젠틀맨으로서의 모든 걸 갖춘 박시후. 또 한 번 국내 컴백과 함께 여심을 사로잡을 준비에 나섰는데 팬들로서는 굉장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팬들도 그렇지만 해외 팬들에 대해서는 오랜만에 작품으로 보는 박수일 테니 더욱 기대가 크겠죠.
올 가을에 사랑 후에 개봉은 아시아 전체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고 박씨 후에 또 국내 시장에 좀 화려한 복귀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지 않겠는가. 범아시아적인 인기를 등에 업은 한류스타 박시후. 더욱 따뜻한 사람으로, 더욱 단단해진 배우로서의 컴백. 그의 또 한 번의 성공을 응원하며 힘찬 파이팅을 전한다.